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이 오늘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조국 대표, 유학 중 일시 귀국한 김경수 전 지사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 문 전 대통령은 이들을 따로 노 전 대통령의 서재로 불러 서로 연대해서 성과를 빨리 내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김해 봉하마을엔 온종일 노란 물결이 일렁입니다. 이번 추도식은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라는 주제로 엄수됐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에 초청받았을 때 한 연설 중 한 구절입니다. 추도식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철호 정무수석이 참석했습니다.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셨고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모두에게 지금의 정치 이끌어가는 하나의 좋은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서 2년이란 짧은 시간에 참으로 많은 퇴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며 함께 사는 평온한 대동세상을 향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영국 유학 중 일시 귀국해 추도식에 참석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자신의 행보에 대해선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제기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는 풀어야 될 숙제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본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저한테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도식 이후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여소야대 구도인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여보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